다리 동맥에 협착이 오게 되면 걸을 때 종아리 부분이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쉬면 통증은 가라앉습니다. 이런 증상은 팔 또는 다리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와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 생기는 증상입니다. 이때 팔과 다리의 동맥압과 혈류량을 검사하게 되며 이 검사를 통해 팔 또는 다리로 가는 말초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는 정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. 이 검사는 혈관 폐쇄 정도를 진단하는 스크린 검사로 정확도는 70에서 80%입니다. 환자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의 부위별로 압력 커프를 감고 혈압을 재는 것처럼 혈류량과 각 부위별 혈압을 측정합니다. 본 검사는 아프지 않고 부작용이 없으며 일반 혈압 검사를 하듯 편안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검사는 시술 전 막힌 혈관의 폐쇄 정도와 진단을 위해 시행하거나 스텐트나 풍선 시술을 거친 후 시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반복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검사 결과 혈관이 막힌 경우 그래프와 같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팔의 혈압과 비교했을 때 다리 쪽의 혈압이 낮게 측정됩니다. 하지에 막힌 혈관을 스텐트나 풍선 시술을 통해 개통해 준 후 혈류의 흐름,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팔의 혈압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측정됩니다. 일부 환자의 경우 이 검사가 끝난 후 보다 자세한 측정을 위해 막힌 혈관의 혈류를 초음파로 다시 측정하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검사 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. 검사 전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으며 혈압약,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복용하고 오십시오.